산골에 쌓인 눈은 언제 보아도 정감이 가고 너무너무 정겹습니다.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오늘은 26일인데요. 제가 여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캠핑장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눈 속을 들어왔어요. 제가 이렇게 눈 속에다가 캠핑장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, 여러분들이 사계절 여기에서 캠핑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눈 속에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집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캠핑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눈을 밟고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 캠핑을 하려고 데크를 만들어 놓았고요. 이 데크에서 텐트를 치시면 눈 속에서 캠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여기 집에서 바라보면 여기 데크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제 집이 보여요. 이 집에서 이렇게 조금만 올라오면 이렇게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. 이 캠핑장으로 들어오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. 눈이 많이 쌓여 있죠. 여기로 이렇게 캠핑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. 물론 이렇게 눈 속에서 캠핑을 하실 때는 캠핑카는 사륜이 되는 차여야 무난하게 이런 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. 뽀드득 뽀드득 눈소리와 함께 저는 걷고 있습니다. 제 발자국이 보이는데요,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눈 속을 들어가면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. 혹시 눈 속에서 환상적인 캠핑을 꿈꾸신다면 여기로 오세요. 그러면 멋진 겨울 캠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저의 눈속 캠핑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저는 제 캠핑장에 차를 들여오기 위해서 지금 차로 뛰어가겠습니다.
드디어 제 차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. 제 차가 지금 제가 앞뒤로 왕복으로 해봤는데요. 예, 역시 잘 들어옵니다. 이 눈에 쌓인 이 하얗게 눈 쌓인 여기에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가 눈에 푹 쌓여 있는데요. 여기에서 눈 속에서의 캠핑 너무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. 저는 이런 눈 속에서 캠핑을 하지 않아도 제 집 자체가 바로 그냥 눈이에요. 눈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저는 늘 눈 속에 쌓여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예쁜 소나무도 주위에 있고요. 이렇게 눈에 푹 파묻혀 있어요. 여러분, 캠핑 한번 오세요. 캠핑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요?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. 비용 거의 안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. 예, 전기는 저희 집에서 여기서 전기를 끌어오면 돼요. 그리고 차는 여기까지 이렇게 쏙 들어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데크를 만들어 놨는데요. 이 데크에다가 텐트는 치시면 되겠죠, 그죠? 제가 그러면 이렇게 제 차로 다시 이동을 해볼게요. 예, 눈 위에 이렇게 구두 발자국이 아니고 차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. 자, 예, 이렇게 차가 들어온 타이어 발자국이 있고요. 이렇게 차가 지금 주차를 정차를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눈 속에서 캠핑 오십시오.